자, 2023년 7월 30일 기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,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저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현재 10개 거래소가 있습니다. 맥시는 다들 아시겠지만, 현재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너무 싸게 내놨어요. 지정가 0%, 시장가 0.01%, 매달 16일 제 개인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. 현재 9차 진행 중이에요. 그 다음으로 싼 데가 태핏이에요. 지정가 0.006, 시장가 0.012, 할인율 70%. 세 번째는 비트마트 0.009, 0.0189. 네 번째는 디지파이넥스, 지정가 0.01, 시장가 0.02. 다섯 번째는 비트겟, 지정가 0.011, 시장가 0.022. 이렇게 네 개는 파트너 요율도 드립니다. 특히 비트겟 다들 지정가 0.02, 시장가 0.04 쓰실 것 같아요. 수수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엔 빙엑스 지정가 0.011, 시장가 0.0275. 빙엑스도 개인 선물 대회 매달 진행 중이고 현재 6차입니다. 일곱 번째 후오비 지정가 0.014, 시장가 0.035. 후오비도 지정가 0.02, 시장가 0.05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한번 체크해 보시고. 여덟 번째 OKX 0.014, 0.035. 후오비랑 같네요. 아홉 번째 바이낸스 0.018, 0.036. 열 번째 바이비트 0.018, 0.044. 이 자료는 선물 수수료 기준이고 시장가가 낮은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. 다 최대치예요. 이보다 높은 데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영치인 거래소들은 가입 즉시 적용되는 데고 렉시, 빙엑스, 후오비, OKX, 바이낸스, 바이비트, 나머지 비트겟, 탭빗, 비트마트, 디지파이닉스는 가입 후 적어도 3일 안에는 적용이 됩니다. 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. 이게 뭐냐면 제가 가입한 회원들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거든요. 매일 체크는 하는데 간혹 좀 늦게 볼 수도 있어서, 근데 보통 하루 안에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. 아니면 단톡방이나 개인 오픈톡으로 UID랑 같이 보내주시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.